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말씀은 드렸지만, 오늘 또 이제 많은 분들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에서 무엇이 부처님 가르침인가? 부처님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 옛날부터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스승이 한 얘기니까 하고 무조건 따르지 마라. 어디 권위 있는 책에 쓰여져 있거나 경전에 쓰여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왕좌왕하게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2500년이 불교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부처님이 계실 때 그리고 선의 황금기 때 깨달음을 얻으셨던 선사 스님들 제2, 제3의 부처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계셨을 때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불교가 지금에는 이것이 불교인 것처럼 왜곡되고 오염되고 이런 잘못된 불교, 좀 좋게 말하면 방편이고요, 좀안 좋게 말하면 많이 오염된 불교가 지금 우리는 그동안 이것이 불교야, 이게 진짜 불교가 이런 거야, 이걸 이제 정설로 믿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곧 달인 걸로 착각하고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내밀은 건데 달은 관심도 없어진 것이죠. 손가락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불교를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들이 어쩌면 일각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공부해 오던 것을 전면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특히나 스님들은 더욱 그럴 수도 있죠. 또 스님들 중에는 이제 저처럼 정말 법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근자에 항상 부처님 당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또 선의 본래적인 의미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오염되고 왜곡된 불교를 이제는 깨뜨려야 한다라는 이런 분위기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성숙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오염된 것이 진짜라고 굳게 믿고는 결코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불교 맞아. 근데 이게 아니라고 누군가 와서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첫째, 제가 뭐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에서는 교회든 절이든 성당이든 어느 종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에게 무한한 가피를 받고 싶으냐, 부처님의 자비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 부처님께 와서 절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백일 기도하고 천일 기도하고 만일 기도하면서 참선하고 좌선하고 보시하고 법에 참석하고 하면서 복을 짓고 지혜를 낳고 무언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중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동안 불교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옛날에 불교 공부를 처음 할때 자괴감에 빠진 적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더 열심히 해야만 부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은 거죠. 더 노력해야만 부처님의 사랑을 받지. 지금 이대로는 안 돼. 나는 지금 부족해. 아직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갈고 닦아서 부처에 가까이 가야만 해. 가까이 가기 전에는 너희들은 아주 부족한 중생에 불과해. 이런 생각을 주입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늘 보면 뭔가 모르게 해야 할게 많아요.
절에가 기도도 해야 되고 보시도 해야 되고 복도 지어야 되고 염불도 해야 되고 요즘에 절에 좀 안 나가면 괜히 찜찜하고 부처님이 나를 미워할 것 같고 부처님이 나를 좀 버리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백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 수행을 열심히 했을 때는 야 오늘은 그래도 뿌듯해서 부처님 볼 면목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즉 쉽게 말해서 종교학자들은 많은 종교가 모든 종교가 역사 이래로 모든 종교는 종교의 본질과는 어긋나는 것으로서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의 본질은 중생들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정말 야 나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가피를 늘 받고 있구나 나는 버려질 수가 없구나 부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든든함이 늘 마음속에 있어서 언제나 든든하고 가슴 벅차고 행복하고 정말 부처님께 감사하는 이 온 우주법계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종교의 본질인데 어느 순간부턴가 종교에서 그런 얘기를 본질적인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대신 무엇을 했느냐? 두려움을 조장해서 중생들을 두렵게 만드는 겁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기도 안 하면 아주 수준 낮은 불자밖에 안 된다. 수행 안 하고 복 짓고 절에 오고 보시하고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 독송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불자는 아주 수준 낮은 불자다. 그래서 지옥 갈지도 모른다. 지옥 가기 싫으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을 기정사실화처럼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두려움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 마음속에 되게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어요. 왜? 부처님이 나를 버리면 어쩌지? 진리가 나를 외면하면 어쩌지? 왜? 내가 요즘에 기도 안 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열심히 한 시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나서 밥을 먹게 해주기 위해서 공양간에서 한 시간 봉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공양을 준비해 줬어요. 그러면 공양간에서 밥, 공양 봉사하는 사람들은 별 지옥 가고 여기서 기도한 사람은 천당 가고 그럴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쁜 일 시컨 하고 나서 절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은 천당 가고 천상으로 올라가고 평소에 절에는 별로 안 왔더라도 늘 마음 챙기고 살고 늘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살았다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갈까요? 마치 저것과 똑같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절친했던 친구가 타종교 독실한 친구였는데 제가 불교에 뭐 출가하겠다고 하고 불교학과를 가겠다고 할 때 저한테 정말 눈물을 보이면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친구라 나는 너가 네 발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 우리 종교로 와야 되는데 너가 그 마귀의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내 눈 뜨고는 볼 수가 없다 너가 지옥에 가기 뻔한데 그리로 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보세요.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이 부처님 가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법시, 법보시, 법을 보시해라. 제시, 물질적으로 보시해라.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가장 뛰어난 게 법보시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법시와 제시보다 더 뛰어난 게 무외시라고 했습니다. 중생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관세음보살님이 시무외자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시무외자, 즉 두려움 없음을 보시하는 자가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을 다 없애주는 일을 할까요? 아니면 관세음보살 염불 안 하면 지옥가? 관세음보살님이 얘기한 신무장구 대다라니 독성 안 하면 지옥 간다. 열심히 독성해라. 나한테 염불 잘하고 독성 잘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은 내가 잘 봐서 잘하는 사람만 쏙쏙 뽑아가지고 천상으로 보내고 못하는 사람은 쏙쏙 뽑아서 지옥으로 보낼 테니까 마음대로 해봐 너네들. 그런 일을 관세음보살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동체 대비심을 우리에게 설하는 시무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처님, 그런 보살님은 없습니다. 진짜 부처님, 진짜 보살님은 어떤 분이겠어요?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사랑, 부처님의 동체 대비심은 왜 동체라고 하느냐? 한 몸, 일체 중생과 부처님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즉 기도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은 한 몸의 부처입니다. 하나의 부처입니다. 차별이 무차별심, 무분별심이라고 하듯이, 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이 중에 복을 많이 짓고 절에서 기도 많이 하고 수행 열심히 한 사람은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우월하기를 바라는데, 내가 부처님 전에 조금 더 가까이 가길 원하는데 저 사람 기도 안 한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 그럼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바로 중생심입니다. 불교는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우월해서 우등생이 되고 못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주어서 아주 못한 사람이 되는, 이렇게 둘로 나누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제 친구들이 저보고, 고등학교 때부터 저보고 약간 불교 미친 애라고, 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가 불교에서는 상당히 우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교 관련된 일을 하면 항상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정말 이렇게 불교적으로는 쉽게 말해서 너무너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서 아상이 한껏 올라가 있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불교일만 하면 뭐든지 잘 돼. 내가 불교를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부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불교적인 우월감, 영적인 우월감, 나는 훌륭한 수행자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공부하던 어느 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나는 내가 불교에 상당히 우월하고 불교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내가 상당히 우월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수행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부처님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를 더 대단한 존재로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신심이라고 여기면서 나는 신심 있는 사람이야,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남들보다 그 어떤 우월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남들보다 열등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둘이 아닌 하나의 존재,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이 상당히 듣기 거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누군가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건 평생 그 생각의 노예로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생각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이기기 위해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 이기고 성공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지쳐요. 한순간도 이완할 수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절망에 빠졌다가, 아, 부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를 나와 똑같이 사랑했었구나. 순간 충격을 받았다가 순간 되살아났습니다. 이게 진짜 부처님이지. 이것이 내가 믿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진짜지. 부처님이 나만 사랑한다면 그게 어떻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즉 우리가 불교계에 속아왔던 첫 번째 뭐냐? 불교계에서 우리한테 기도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혹은 열심히 하는 사람만 선택받는다, 부처님이 사랑하신다, 가피를 특별히 내려주신다, 이렇게 알아왔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좀 편리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중생들을 더 많이 기도하게 할 수 있고 절에도 오게 할 수 있고 수행을 열심히 매진하게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편은 될 수 있습니다. 중생을 조금 이렇게 꼬시는 좋은 방편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게 본질은 아니다, 그게 진짜는 아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부처님에게 기도해야만 사랑받고 기도 안 하면 미움받고, 보시 많이 하면 사랑받고 보시 안 하면 미움받고 그러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리는, 부처님은 있는 이대로, 여러분들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상관없이
선한 일을 행했든 나쁜 일을 했든 상관없이 죄인이든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단 인과응보는 인과응보 이건 부처님이 만드는 심판이 아닙니다. 인과응보는 그냥 자연 법칙과도 같아요. 제가 소리 이걸 딱 때리면 소리가 난다라는 결과가 나는 그냥 이것과 똑같은 자연 법칙입니다. 인과응보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러분 나쁜 짓을 한 것을 부처님이 죄의 과보를 주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인과응보의 자연 법칙입니다. 부처님이 괘씸해가지고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 법칙이에요. 이걸 이렇게 밀면 밀린다라는 과보가 생기잖아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결과를 받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받습니다. 그건 그냥 부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뭐만 하느냐? 무분별심,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고 오로지 동체 대비심으로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자비로 우리에게 매 순간 완벽한 지혜, 완벽한 자비, 완벽한 삶의 실상을 언제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누구는 좀 우월하고 누구는 열등하게 부처님의 불성을 심어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100% 완벽하게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가피와 사랑을 온전히 품고 있다. 이런 말도 맞지 않아요. 즉 여러분이 바로 부처니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이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해를 잘하고 못하는 건 분별심입니다. 중생들의 생각이죠.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는 수준이잖아요. 이걸 잘 듣고 못 듣고는 상관없이 제가 하는 말을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릴 수만 있으면 똑같은 부처입니다. 이 육체가 이 귀라는 이 거죽이 여러분 죽고 나도 이 귀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고 나더라도 몸뚱아리가 걸을 수 있습니까? 이 육체는 걷지 못해요. 여러분 죽고 나면 이 육체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죽고 나면 이 육체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합니다. 생각도 못합니다. 이 육체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해요.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생멸하는 생멸법 인연생 인연멸로 인연 가합의 존재.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했죠.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게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진짜 나라고 여기니까 이 몸뚱아리에 그렇게 집착하고 살았지만 이 몸뚱아리는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께서 이 또한 말의 방편이지만 큰 스님께서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소소영령하게 알아차리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놈이 누구냐? 견문각지 않은 놈이 누구냐라는 말을 쓰신 겁니다. 즉 여러분의 진정한 본체, 진정한 주인공, 진정한 참나는 이 껍데기, 생각, 사고방식, 감정, 의식, 몸뚱아리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큰 존재, 이 육신에 갇혀있는 이렇게 비좁은 존재가 아니고 온 우주 전체와 우주법계 전체와 둘이 아닌 하나로서의 전체의 존재입니다. 부처의 존재. 부처님의 사랑이, 부처님의 자비가 누구에게는 더 많이 투입되고 누구에게는 더 적게 투입된다? 이게 분별 망상입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이 하는 전형적인 착각이에요. 왜 그런 착각이 생기느냐? 우리는 비교 분별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돈 많이 벌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살면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부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 나는 가난하니까 부처님의 사랑을 적게 받는다. 그러면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큰 스님들,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 예수님, 노자, 무수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분들은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즉 여러분들은 지금 이대로 부처이지 무언가를 애쓰고 노력하고 하면 그때 가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시켜서 바른 법을 보지 못하게 만들 뿐이죠. 그래서 기도에 묶이게 만들고 수행에 묶이게 만듭니다. 그럼 기도 수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해야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바른 안목을 가지고 기도 수행을 하고 또 기도 수행을 무조건 기복적으로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만 기도를 한다면
그거는 부처님 뜻과는 어긋나는 것이죠. 그냥 방편이죠, 방편. 어떤 방편이냐? 중생들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기에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허덕이고 있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고 너무 힘들면 마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전쟁 통해 마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을 돈도 없으면 마음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에게는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마음을 간절히 내고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지금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방편을 쓰신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루지 않으면 나는 부족해 라는 환상, 부족에 대한 환상, 부족하다라는 생각, 망상, 이게 나를 끊임없이 앞만 보고 쫓아가도록 추구하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대로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한 분의 부처님이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고 기도 안 하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기도 열심히 하던 때는 부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막 내려지던가요? 그리고 또 부처님 기도를 열심히 안 하던 때는, 불자분들이 그러잖아요. 야, 나 요즘에 절 끊었어. 기도 끊었어. 열심히 100일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거 끊고 한 1년, 2년 잠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 몇 년 너무 힘들게 기도하다 보면 몇 년 또 안 해버려요. 근데 몇 년 안 하다가 또 힘든 일 생기 그때 가서 다시 오긴 하는데, 그러면 기도 열심히 안 했을 때를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천벌을 받았던가요?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 통계적으로 법당에 나오는 사람은 다 좋은 일만 생겨야 되고 종교 없는 사람에게는 다 나쁜 일만 생겨야죠.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은 다 나쁜 일만 생겨야죠. 무교인 사람은 성공 못합니까? 무교인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불자도 빨리 죽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처음에 출가했을 때,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벽기도 오던 분께서 새벽기도 오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저는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절에 오다가 죽었어. 야, 이거 신도님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부처님을 무시할까, 부처님 믿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부처님 당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 때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근기가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사람이 오늘 죽을 거라는 걸 아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법을 설해주고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처님 마중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다 죽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때문에 죽었다 얘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왜? 이 몸뚱이를 난 줄 아니까 몸이 죽으면 내가 죽은 줄 아는 거예요. 몸이 살면 내가 산 줄 알고. 부처님이 깨뜨린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몸이 아니다.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한 부처님의 확실을 합니다. 즉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부터 절에 나올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된다. 안 그러고 그냥 기복적인 생각에만 얽매여서, 가만히 보세요. 부처님은 무위법이라고 하잖아요. 유위조작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달성되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이미 도달해 있다. 부처님은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 히말라야 정상에서 정상을 찾는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눈으로 보면서 눈이 눈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머리를 찾고 있다, 즉 이미 부처가 부처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오로지 내 머릿속의 분별 망상, 생각에 나를 괴롭히는 것일 뿐이지 그것만 내려놓게 되면 지금 이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완전한 부처입니다. 내 머릿속 생각이 아니야, 나는 지금 예를 들어 10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 내 친구들, 동기들, 나와 함께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50억, 100억, 10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나는 10억씩이나 가지고 있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 부처님에게 와서, 부처님 왜 저에겐 이런 시련을 안겨주십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100억, 1000억 벌게 하면서 저에게 왜 10억밖에 안 주십니까?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자긴 지금 1억밖에 없는데 10억씩이나 있는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 생각이 만들어낸 부족이라는 관념, 부처님이 가피가 나에겐 없다라는 착각, 망상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당장 교통사고 나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 지금 당장 시한부 인생이라 한 달 후면 죽을 사람, 갑자기 병원 갔더니 말기 암 판정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돈을 100억을 벌면 행복하겠다, 내 남편이 진급을 하면 행복하겠다, 돈을 벌면 행복하겠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겠다, 내 자식이 좋은 데 취직하면 행복하겠다, 뭐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올랐는데, 그 돈을 벌었는데 죽으면 어쩔 겁니까?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말기 암 판정을 받으면 어쩔 겁니까? 제가 교도소 같은 데 많이 다녀봤어요. 법회하느라고. 그런데 그 중에는요, 진짜 나쁜 짓을 해서 가신 분도 있지만,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좀 그 억울하게 가신 분들도 일부 있고요. 또는 이게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기보다는 옛날에는 이게 그냥 관행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관행이 이제는 관행이 아닌 게 돼서 옛날 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걸려 들어간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한 번 딱 교도소 들어가고 나니까 인생이 끝나버린 겁니다. 당신이 평생 벌어놓은 돈 다 날렸고, 연금도 다 날라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가 이제 범죄자 아빠를 두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고, 본인도 정말 하루하루가 죽고 싶은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거기 계시는 남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원이 하나 있다. 재판 끝나기 전에 계신 분들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여기서 자고 일어났는데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진실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의도적으로 자살을 하면 이게 판결에 나쁜 판결이 오는데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자연사 해버리면 그냥 여기서 사건이 종결이 돼서 그나마 자식들에게 피해는 안 가고 연금도 잘리지 않는다. 그러니 자식과 남편, 마누라는 그래도 그냥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당장 한 달 전에는 2주 전에만 해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그 회사에서 아주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걸 원한다고 해서 그걸 원하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걸 얻었는데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나 그거 갖지 못해도, 돈이 없어도, 높은 자리 올라가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냥 하루 한 끼씩 먹을 수라도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닌가, 감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부처님 법문 들으면서 살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내가 됐지 더 이상 뭘 원하는가,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갈리는 것이죠. 이처럼 보세요. 제가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 또 이제 두 번째 착각입니다. 첫째는 이 기도 수행 열심히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는, 그래서 나는 지금 부족해, 나는 지금 부처님의 사랑이 나에겐 없어, 부처님의 사랑을 갈구해야지만, 기도해야지만, 구걸해야지만 부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하실 거야. 이건 착각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취사간택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이 취사간택하지 말라는 건데, 부처님이 중생들을 취사간택해서 이 중생은 나한테 기도하니까 복을 주고 저 중생은 기도 안 하니까 죄를 주고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 제가 이제 기도 수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기도 수행이라는 게 무엇이 기도 수행이냐에 대한 핵심, 요즘 일요법회 때 늘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진짜 기도 수행이 무엇이냐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염이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왜곡될 수가 있을까, 제가 정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걸 잘 알아듣지 못하실 때 제가 너무 참 제 말 주변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수행이 무엇이 수행이냐, 도성제, 고진멸도, 도성제가 괴로움에서 소멸에 이르는 길이 도성제입니다. 도성제를 중도라고 하셨고, 팔정도라고 하셨고, 사념처라고 하셨거든요. 부처님은 고구정령하게 우리에게 수행법이라고는 사성제, 중도, 팔정도밖에 얘기한 게 없어요. 사념처, 중도, 팔정도.
부처님이 염불하라 그랬습니까? 독경하라 그랬습니까? 절하라 그랬습니까? 좌선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했어요. 요가 수행하다가 부처님이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고행하다가 그만뒀잖아요. 그만두고 깨달은 겁니다. 그건 극단이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불교를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폐기 처분한 거, 부처님이 요가 선정 수행 닦아보니까 이게 아니라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행적으로 수행을 하다가 이건 아니라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도의 길을 걷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불교는 지금까지도 부처님께서 버렸던 것들, 요가를 통해 선정을 통해 삼매 이르는 거, 한국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명상을 하든 염불을 하든 절을 하든 뭘 하든 오래오래 해가지고 장좌불화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어가지고 삼매를 체험하는 거, 뭔가 신비 체험을 하는 거, 이게 뭔 도인 줄 알아요? 부처님이 그건 완벽하게 도가 아니다. 그거는 뭐 부처님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출가하자마자 최고 단계 선정에 올랐다가 바로 이것은 도가 아니다 해서 바로 버렸습니다. 이게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그건 도가 아니라는 걸 대번에 안 거죠. 바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선정 체험, 삼매 체험,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뭔가 삼매를 체험하는 거, 이것만이 도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게 수행인 줄 알았잖아요. 부처님이 버린 겁니다. 두 번째 부처님이 버린 건 고행 위주의 수행법들. 수행을 하는 거 좋습니다. 남방불교만 해도요, 40분 참선하면 한 20분 경행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앉으면 몇 시간씩 앉아있으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금강경 독송을 한번 앉아서 그것도 엉덩이를 올려가지고 장기 합장을 하고 3시간 반, 4시간을 칠독할 때까지 엉덩이를 내리지도 마라. 무릎 나갑니다. 아프고 힘들고. 그런 고행주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삼천배 하면은 무조건 신심, 무조건 좋은 일 벌어진다가 신심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 그걸 믿었습니다. 그럼 무조건 삼천배 하다가 다리 절대 안 부러진다, 절대 안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정정합니다. 제가 했던, 어릴 때 했던, 무지몽매할 때 했던 말을. 절 안 하다가 갑자기 삼천배 하면 전부 다 무릎 나갑니다. 무릎 관절에 무리가 와요, 당연히.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걸 신심이라고 여기냐면, 그냥 절 한 번도 안 하던 사람도 삼천배 하면 무조건 좋아, 무릎 안 나빠지지 않아, 부처님이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그냥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큰 스님들 오래 좌선하느라고 오래 앉아있으면 치질 옵니다. 다 치질 있어요, 큰 스님들. 부처님은 그런 고행주의적인 수행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행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폐기 처분한 거예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어떤 스님께서, 그분도 나름 젊은 스님이었는데, 그분 되게 안목이 있으신 분이셨는데, 어릴 때 그분이 우리 스님들 뭐 토론하는데 그분이 아주 눈빛이 반짝반짝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막 토론하고 있는데, 그 스님이 평소 말도 없던 스님인데, 야, 부처님이 버리신 고행주의를 왜 지금까지가 닦으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막 욕을 했죠. 그랬는데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화두같이 제 마음속에 늘 그 말이 있었습니다. 수행은 그렇게 고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훈습하는 공부라고 그랬어요. 훈습, 정법 훈습이라 그래서 법이 있는 곳에 자주 찾아가면 그 법으로 저절로 훈습된다. 즉 향이 내 몸에 배이듯이 저절로 저절로 부처님 가르침이 내 인생에 들어온다. 그래서 승가라는 그 조직을 만든 이유도, 그 당시 그런 방편을 쓴 이유도 부처님 주변에 모여드는 겁니다. 모여들어서 부처님은 늘 법문을 하셨어요. 부처님 법문을 늘 들으면서 부처님 옆에서 그냥 부처님 곁에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초기 불교 니까야 경전, 선어록, 그 무수히 많은 선어록 전부 다 들춰봐도 수행하다 깨달았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법문 듣다 깨달았다. 부처님 경전 아함경 니까야 보세요. 부처님이 이런 법문을 하셨고 그 법문 끝에 몇 명이 아나함가를 증득했다, 아라함가를 증득했다, 다 그렇게 나옵니다. 선어록도 마찬가지예요. 법문 듣다 깨달았다, 길을 걷다 깨달았다, 삶 속에서 깨달았다, 이런 것이죠. 고행주의적인 수행을 하는 것을 선어록에서는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육조 스님도 그렇고 조주, 마조, 황벽 다 마찬가지입니다. 즉 수행과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도, 팔정도, 사념처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추면
중도 산염적 팔청도는 마음 공부예요. 마음으로 하는 공부지 앉아서 오랫동안 독송하고 이게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수행은 아닙니다. 그것도 수행이긴 하지만. 근데 중도와 팔청도 산염초의 안목을 갖추면 우리 불공하는 게 그대로 수행이 됩니다. 염불하는 게 그대로 수행이 되고 독경하는 게 그대로 수행이 되고 자선하는 게 그대로 수행이 되는데 똑같이 산염적 팔정도 중도의 안목이 있으면 길을 걷는 것도 수행이고 절에 와서 기도 참석하는 것만 수행이 아니라 절에 오는 순간도 수행이고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수행이고 청소하는 것도 수행이고 그 집에 있는 것도 수행이에요. 뭐 삶 자체가 수행입니다. 진정한 수행. 그러니까 팔정도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고 이 모든 게 수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추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고 있었던 모든 수행을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른 수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행을 통해서만이 나는 부처가 될 수 있어. 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런 식의 수행은 진정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 당시도 그렇고 선의 황금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문을 듣는 거예요. 법문을 자주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법문을 들어야 되느냐? 자기가 안목이 갖춰지면 저절로 바른 법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안목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불교 방송이나 유튜브나 열심히 법문을 들으세요. 그러면 자기에게 딱 맞는 법문이 꽂혀요. 쉽게 말해서 나를 감동시켜요. 그럼 그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법문만 듣게 됩니다. 그럼 안 돼요. 내 안목이 올라가면 옛날 듣던 법문은 좀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이 안 좋지만 좀 시시하게 느껴져요. 다른 안목을 갖춘 법문을 또 찾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한 발심만 했으면 점점점점 안목이 밝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점 법문도 좀 방편이 아닌 핵심적인 본질적인 법문을 찾아 듣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법문을 들어도 좋습니다. 불교 방송, 불교 TV, 유튜브에 무수히 많은 법문이 있는데 자꾸 찾아 들으세요. 자꾸 찾아 듣다 보면 저절로 내 가슴에서 발심이 있으면 내 가슴이 저절로 나에게 딱 맞는 내 근기에 딱 맞는 법문을 보내줍니다. 스승을 보내주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자주자주 절에 오고 자주자주 법회 참석하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절에 기도 많이 기도는 좋아하는데 법문은 싫어한다. 기도는 좋아하는데 법문은 싫어해요. 우리 불자들이 완전 잘못된 겁니다. 왜? 기도는 나에게 뭔가 줄 것 같거든요. 기도에 가피를 줄 것 같거든요. 법문 들으면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또 법문은 자꾸 마음 비우라고만 하니까 기도하면 자꾸 뭔가를 줄 것 같고 이게 이제 근기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도만 좋아져요. 참 제 요만큼 나오지만 참아 못하겠는 말이 기도만 많이 하면 입만 아프고 다리만 아프고 힘만 든대. 그런 기도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고행주의적인 뭔가 요구하고 부탁하고 부처님께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기도 그거는 부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간절한 마음이 이 중생심 이건 다 꿈이거든요. 꿈? 그런데 어차피 기왕 꿈을 꾸고 좋은 꿈 꾸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좋은 꿈을 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꿈인 줄 알아서 꿈에서 깨는 게 부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법문을 듣는 것은 꿈에서 깨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기왕 꿈을 꿀 거 좀 좋은 꿈 꾸자. 그러니까 저도 설법하는 게 보면 때로는 어떻게 하면 삶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 중생심을 어떻게 잘 쓰면 그걸 가지고 마음을 낼 수 있는지를 방편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핵심은 법문을 들어야 돼요. 꼭 여기 와서 오래 듣기 힘드시면 집에서 늘 틀어놓고서라도 불교 TV, 불교 방송을 자주자주 들으시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한 5년 동안, 3년 동안, 10년 동안 어떤 분 한 6개월 동안 불교 TV, 불교 방송, 유튜브에 있는 법문을 어느 순간 너무 괴로워서 계속 들었는데 듣다 어느 날 문득 한 소식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요즘에 많습니다. 많아요. 실제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벼워진 사람들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요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어떤 분들은 좀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반발심이 일어나고, 조수님 지가 뭔데 여태까지 내가 공부한 걸 다 부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진짜 앞으로 빠르면 5년, 10년 안에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모든 절에서 모든 스님들이 다 이렇게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엔 신도님들한테 스님들끼리만 하는 얘기는 안 했어요. 신도님들이 괜히 몰라도 될 얘기를 뭐하러 해주느냐. 신도님들한테 그냥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고만 해라. 그 신도님들한테 기도한다 무조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스님들 욕했어요. 근데 지금 불교TV 보세요. 스님들이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합니다. 왜? 이제는 이 부처님 법이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비밀이 없어요. 옛날에 밀교라 해서 스승과 제자 둘 사이에만, 왜 스승과 제자 둘 사이에만 내려오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했던 이런 얘기를 옛날에는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기복이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욕도 먹을 뿐 아니라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성숙해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도 못하는 얘기가 많죠. 미친놈 소리 들을까봐. 그런데 이런 얘기를 근기가 되는 제자들, 근기가 되는 제자들에게만 할 수 있어요. 근기가 안 되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오히려 저를 욕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후배 스님들 중에는 저에게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를 굳게 믿는 그런 스님들에게만, 제 후배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지, 다른 스님들한테는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 공부는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혹시나 탐탁지 않게 들리는 분이 계시더라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 마음을 좀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내가 아직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앞으로 내가 이런 얘기를 좀 이해 한번 해보자, 이런 부처님 법에 어떤 것이 있나 보구나, 불교 공부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놀듯이 와서 법문 듣고 그냥 이렇게 들으면 돼요. 편안하게. 저 뒤에 의자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다리 아프면 다리도 피고 의지 않고 집에서 누워가지고 들어도 좋고, 무조건 막 형식과 이런 걸 막 갖추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안목을 조금 더 갖추시고, 그래서 정말 바른 법이 무엇인지, 바른 안목이 무엇인지를 갖추게 되면 정말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제 부처님에게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뭔가 기복적으로 부처님이 나한테 잘해주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이미 이대로 완전하구나. 이미 부처님의 완전한 사랑과 자비가 나에게 언제나 충만하구나. 나는 복된 존재구나. 나는 무한한, 아, 정말 저는 이런 사실이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감격으로 다가왔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작가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스님은 되게 특이한 게, 특별한 게, 다른 스님들은 주로 삶은 부상하다, 괴롭다, 뭐 고통스럽다, 뭐 허무주의적인 얘기를 하는데 스님은 되게 희망적이고 막 긍정적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긍정적이고 희망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종교의 속성상 중생들을 두려움을 조장해야만, 중생들이 두려움에 떠니까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신에게 의지하잖아요. 그게 종교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했는데, 그렇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불교 스님들도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의 설법을 하는 거, 그런 스님들 별로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런 법문은 차라리. 그건 하나의 방편입니다. 방편. 물론 방편으로는 들어도 되지만, 근데 이제 그 근기가 넘어가고 나면 그런 법문은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 이런 얘기까지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여간 공부를 바른 안목을 갖추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